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화분 소개합니다. 예, 꼬마 인형이 준비한 화분이고요. 당연히 선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쪼구리 소개하고 중간쯤에 빅 이벤트 특집 특가 예, 갑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선물 소개합니다. 자, 다남다육 쑥쑥이 어우 장안의 화제. 그 매니아방에서 언니들이 예, 그 매니아 오래된 언니들이 사용했던 걸 제가 레시피로 만들었고 10가지 이상 들어갔고 그리고 살균제 살충제까지 넣었습니다. 예. 2kg 대회 5,000원. 그다음에 소림마사 2kg 대회 4,000원. 왜냐하면 나는 키워야겠다 그러면 얘만 쓰면 돼요. 그리고 굳혀야겠다 그러면 얘와 얘를 섞어서 쓰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구독자님들이 아우 내가 흙을 사고 싶은데 아우 그 택배비 때문에 화분하시면서 예 사세요. 자 준비합니다. 예, 구매 가능하세요. 그 예, 저희 전산으로 교통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전화 안 하시고 이 꼬마 인형에 그냥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쑥쑥이 5,000원. 10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갔고, 살균제, 살충제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소림마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한번 썼더니 더 좋더라,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화분이랑 같이 배송을 한답니다. 어우, 세상에. 자, 소림마사 2kg 대회 4,000원. 그 다음에 이 중림마사는 제가 어디다 쓰냐면요. 제가 쓰는데, 복토에다 쓰니까 너무 좋아요. 예, 복토를 대부분 고운마사 쓰면 유실이 많아요. 그리고 복토를 소림마사 쓰면 유실이 많아요. 그리고 복토를 소림마사 했을 때 물이 훨씬 빨리 말라요. 예, 다육이는 물이 빨리 말라서 또 주고, 물이 말라서 또 주면 웃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림마사를 써본 경험으로 유실이 덜 되고 수분이 덜 말라요. 어머,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경석은 또왜 팔아? 중립경석 1.5kg 대회는 제가 아래에다 맨 처음에 모르고 소립을 깔아봤고 중림마사 깔아봤고 그 다음에 슈가토를 깔아봤어요. 1년에서 2년 지나고 분갈이 할때 보면 중립경석 쓴 이유를 아실 거예요. 뿌리 활착이 좋아요. 물 빠짐이 좋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지난 영상에 칼슘 아우 다 땡땡 가면 있는데 굳이 다남다육 칼슘을 아유 네 칼슘 1kg 대회가 4,000원 구매 가능 같이 구매 가능하다 그 말이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쪼구리 갑니다. 쪼구리. 자, 쪼구리. 예, 쪼구리. 자, 이렇게 115번. 예. 어우, 세상에 이뻐요. 어우, 색상 참 이뻐요.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흙의 색상이 이렇게 밝은 색상이다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얘는 12에서 13 정도. 예. 왜냐면 크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에서 11 정도. 쩐쩐쩐쩐쩐쩐. 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명 쪼구리, 쪼구리.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자, 만 원인데, 예, 이렇게 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작은, 예, 천 원, 그 빨간 포트에 작은 포트만 하죠. 예, 115번이에요. 이렇게 심었어요. 예, 제가 샬롯하고, 원종 백야예요. 원종 백야하고 저기 그 아우 실루엣 아우 예뻐요. 이렇게 심었고 자 편차가 좀 심하다는 뜻이에요. 아유 만드느라고 편차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심어 놓은 거자 그리고 다시 짠짠짠짠 합니다. 115번이에요. 자 번호는 네 115번 짠 짠짠짠짠짠짠짠 예 색깔 참 이뻐요. 색깔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115번 갔고 그리고 만약에 다섯 개 한다 어머 그럼 쑥쑥이 하나 갑니다. 예 만약에 5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이면 소림마사 추가 더자그 다음에 114번요 113번하고 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 113번 갑니다. 자, 13에서 14 정도 되고, 예, 그리고 높이는 11에서 12 정도 가는데 16,000원이요. 짠짠짠짠 갈까요? 네. 예, 일명 쭈구리예요. 쭈구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전전전전전전전전전. 어머, 세상에. 굽다리가 마음에 쏙 들어요? 맞아요. 어우, 배수구멍도 마음에 쏙 들어요? 어머, 바닥도 잘 해놨네. 자, 저기, 113번 화분은 이런, 이렇게 성형을 해서 여기를 딱 쭈그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기를 딱 쭈그려요. 그래서 일명 쭈그리라고 붙였습니다. 자, 112번. 113번이에요, 113번. 예, 원형. 예, 쭈구리. 자, 예, 13, 14. 예, 그리고 가격은 16,000원. 짠짠짠짠짠짠짠. 네. 그리고, 어머, 다른 컬러요? 잠시만요. 요 컬러? 이렇게. 짠짠짠짠. 어머, 이뻐요. 황토색.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컬러가 살짝 다르죠? 자, 살짝 다르죠? 자, 컬러는 랜덤이에요. 예, 아까 10,000원대도 랜덤이고, 16,000원 갔죠? 어유 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쭈구리가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누르면 쭈구리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 상태는 16,000원. 얘도 16,000원. 어떤 게 가는지 저희는 그 랜덤이에요. 색상이나 모양이 랜덤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113번 갔죠? 그 다음에 114번 갈까요? 이렇게 생긴 애들. 자, 113번하고 높이가, 예, 입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높이가 많이 커서 가격이, 눈꽃보다는 커요. 2,000원 비싸요. 16,000원이고 114번은 18,000원인데, 약간 다른데 높이가 많이 다르죠. 오, 얘14 정도 돼요, 높이가. 14 정도, 이렇게 약 2cm 정도. 자, 이렇게 보면 16,000원하고 18,000원에 2cm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납니다. 자, 짠짠짠짠 갈까요? 색상이 랜덤이에요, 랜덤. 자, 짠. 이렇게 보여지는 색상이 약간 밝은 톤이잖아요. 그럼 흙이 조금 더 비싸대요. 배수가 좋고 통풍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지나 보면 안다는데, 예, 이제 내년 여름을 기약합니다. 지금은 제가 날로 폈어요. 자, 114번, 13에서 14. 그리고 편차는 있을 수 있고 가격은 18,000원. 일명 쭈구리, 쭈구리, 쭈구리. 어우, 항아리 모양이죠. 쭈구리. 예, 쭈구리 쭈구리. 아우, 쑥쑥이도 괜찮는데 쭈구리도 괜찮고. 자, 이렇게 됐죠? 자, 113번은 낮아요. 114번은 18,000원. 2,000원 차이인데 조금 차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예, 5만 원 이상이면, 예, 쑥쑥이 하나. 만약에 10만 원 이상이면 소림마사 쑥쑥이 하나. 두개 갑니다. 그리고 구매 가능하면 제가 그 흙은, 예, 다시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14번까지 했죠? 115번, 114번, 113번까지. 그 다음에 112번이요. 112번은 24,000원이요. 예, 14에서 16. 예, 그리고, 높이는 12에서, 예, 13 정도. 어머, 세상에. 예, 그리고 약간, 자, 16,000원대하고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 나죠? 24,000원. 그리고 얘는 18,000원하고 크기 차이 약간 나죠? 약간 납니다. 예, 조금 차이 나요. 아우, 눈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약간 차이 나요. 자,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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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낫죠? 예, 글씨야. 자,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얘도, 잠시만요. 어구, 어구. 한번더 비교해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크기 차이 나죠? 예, 16, 예, 낮은. 그 다음에, 예, 18짜리는 제가 잠시만요.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자, 이렇게. 예. 113번 16,000원, 114번 18,000원, 112번 24,000원. 자, 이렇게 크기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자, 그리고 24,000원 약간 넓고 낮아요. 아니, 입구는 비슷. 그 다음에, 예, 약간 넓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114번은 약간 좁고 약간 깊어요. 예,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 다 했죠?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예, 넘어갈게요. 여기 112번 신기하는 거 보고 가야죠. 저희
시모야마 콜로라타하고 그다음에 창 너무 멋지죠? 그리고 아까 113번 제가 금 샀어요. 루신다 금? 루신다 제가 금 말고 있는데 보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 색상이 보라 색깔은 약을 자주자주 봐야 돼요. 깍지. 자, 여기까지 봤죠? 113번까지. 그다음에 111번. 111번하고 예. 111번도 두 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보셨죠? 쭈구리. 어우, 참나. 111번이에요. 자, 요렇게 갈게요. 111번. 약간 이렇게 도명 스타일의 예, 약간 각은 아니고 사각 비슷하죠? 그리고 얘는 111번은 예, 주문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약간 둥글, 약간 사각. 이렇게 예, 원형이라고 썼어요. 약간 사각인데, 뭐, 원형이라고 썼대. 네, 자, 약간 사각이라고 주문하세요, 요거. 예, 제가 뺄게요. 예, 자, 111번은 20에서, 예, 21, 13에서 15. 맞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주물, 완전히 쭈구리예요. 완전 쭈구리. 예, 32,000원. 예,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사각, 예, 짠짠짠짠 한번 해요. 네,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죠. 자, 111번.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모양이에요. 키도 비슷하죠. 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 예, 원형은 조금 커 보이고, 사각은 약간, 예, 자, 짠짠짠짠 할까요? 짠짠짠짠짠짠짠. 약간 저기가 다르네요. 그죠? 자,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111번은 약간 사각, 약간 원형 아니면은 그냥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 아, 그게 제일 편해. 랜덤. 예, 약간 사각, 약간 원형인데 랜덤. 쭈구리. 111번. 20에서 21, 그다음에 13에서 15니까 편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높이나 크기가. 자, 그리고 이점에 쑥쑥이 자랑해야죠. 32,000원인데 3개라면 좀 아쉽네. 4개까지 사셔야 돼요. 자, 5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10개 이상의 좋은 재료와 그리고 살균 살충이 들어간 쑥쑥이 다남다육이 매니아방에서 쓰던 언니들한테 배운 걸 만들었고, 예, 그리고 소림마사, 이렇게 5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10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이렇게 갑니다. 음이 좋아요. 써보신 분들이 혹시 나는 추가적으로 더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머, 내가 써봤더니 우리 저희 어느 구독자님 저도 알아요. 친구들 다 사주고 좋다고 소문도 내주시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다남다육 쑥쑥이. 아, 전화번호는 꼬마 인형으로 하셔도 돼요. 해드릴게요. 저희가 전산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네, 자, 왜냐면 쑥쑥이 예. 예, 그다음에 예, 중림마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토를 할때 써요. 예, 좋은 점은, 소립보다 좋은 점은 요실이 덜 되고 물이 덜 말라요. 그 다육이는 물이 빨리 말라서 자주자주 물을 주면 웃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육이 웃자란 아가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에 경석은, 아니 왜또 경석을 써? 내가 중림마사 사가지고 깔으면 되는데. 아이, 무겁잖아요. 가격이 같으니까 조금 번잡해도 따로 놓고 가볍게 쓰시라고 중립경석을 쓰고, 휴가토 써봤거든요. 소림마사 써봤거든요. 중립마사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 중립경석이 가장 좋아요. 어머, 자, 구매 가능하니까, 예, 한번더 얘기하시고, 제가 요 근간에 제가 쓰던 칼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누어 쓰고자 하는데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예, 다 땡땡 가면 구매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같이 사겠다 하셔서, 1kg 내외 4,000원 칼슘입니다. 이게 두 개가 섞였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예전 거죠. 지금은 이두 개가 아예 섞여 있어요. 자, 굵고 가늘고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111번까지 갔죠? 어우, 이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어머, 110번은 뭐예요? 사각. 어우, 세상에, 이렇게. 요거. 얘네들 보러 갈게요. 32,000원이에요, 얘네.
111번. 자, 그 다음에 110번. 어우, 하나가 어디로 떨어졌대? 110번. 아, 여기로 갔어요? 네. 예, 너 여기 와. 어머, 진짜. 예, 이렇게 와라. 자, 이렇게. 110번은 완전 사각이에요. 예, 뭐, 정사각 비슷하죠? 근데, 사이즈 16에서 17 정도 되고, 14에서 높이가 15 정도 편차가 심하고, 36,000원. 자, 이 흙이 이렇게 생긴 건 좋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흙이 왜 하얘요? 항아리 색깔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 이게 더 좋은 흙인데, 배수 잘 되고, 통풍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해. 숨을 더잘 쉰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예,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화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분의 말만 듣고 제가 전달을 할 뿐이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다 흙이 이렇게 하얗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짠짠짠짠 해야죠.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 밑에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색칠이 되어야 좋대요. 왜냐면 딱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흙을 깍할 수가 없잖아요. 요만큼 쓰면 얼룩이만큼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 참잘 만들었죠? 쭈구리 쭈구리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어우 시원해. 어머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세상에 괜찮죠? 바닥이라. 네. 혹여 받으시는 분 괜찮아요? 네네. 짠짠짠. 어머 다 그러네. 얘도 그러네요. 네. 이 만드는 공정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의 이 입구가 아니라면 조금 양해해 주세요. 네. 자. 꼬마 인형이 야심차게 준비한 화분 소개합니다. 110번 봤죠? 그리고 어우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길게 갔어요? 어우 다른 데 가신 분들 어떻게 해요? 할수 없죠. 자, 요거 두개더 보고 갈게요. 세트 화분요. 예. 대자는 27에서 예, 20 정도 되는 거고 소자는 예, 20에서 15 정도. 한 세트에 10만 원씩이요? 그런데 저기 쑥쑥이 하나 소리마사 하나 가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9천 원이 가는 거죠. 돈으로 치면. 네. 그러니까 세트 화분 살 만하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세트 화분 얘는 짝대기 갔어요. 제일 좋아해요. 짝대기. 예, 칼라는 이렇게 두 칼라고, 예, 수제 공방 화분이고, 대자는 26 곱하기 26, 소자는 17에서 14, 16만원짜리 짝대기 13만원. 그리고 쑥쑥이 하나, 소립 하나. 갑니다, 갑니다. 아우, 세트는 좋네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쵸? 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가고, 예, 전격 행사. 전격 행사. 요거 진짜 멋있죠? 쪼그리 특대. 어머, 세상에. 그리고 얘는 또, 안 쪼그렸어요. 세상에. 똑같아요. 크기도 비슷해요. 자, 25cm의 지름 정도 되고요. 높이는 15에서 17이니까, 안 쪼그린 게 약간 높아 보이나요? 네. 그리고 가격은 6만 원인데요. 칼라는, 랜덤 할까요? 예, 원하는 칼라 하셔요. 얘는 수량이 딱그한 가마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이게 다예요. 예, 수량이 한 가마에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이큰 사이즈는 작은 걸 많이 못 만드니까 수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자, 쭈구리 특대라고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어우 25에서 15. 가격은 6만 원? 어우, 쑥쑥이 하나. 어우, 쑥쑥이 빠뜨리면 안 돼요. 거금 제가 5천 원을 쏘기 때문에, 자, 쑥쑥이 하나. 아, 그리고 쑥쑥이는 왜 드리냐면요. 제가 그 1년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움의 표시인데, 제가 영상을 그 농장마다 찍잖아요. 제 영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마 인형, 별이다육, 화분을 저희 키핑장을 사용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내가 선물을 구독자님께 드리고 싶은데 요거 하나만 더 얹어서 택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배합 상토 쑥쑥이의 와 소림마사를 선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아유, 고맙지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어머 세대가 딱 시간 맞췄네. 20분에 가려고 했는데. 자, 지금은 예, 딱 5개밖에 없어서 2개씩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면 끝입니다.
자, 1번이에요. 예, 사이즈는 14에서 15 정도니까 크기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11에서 12 정도 되는데, 하나는 26,000원이에요. 얼른 계산하면 4개가 10만 4천원이에요. 4개 하면. 그러면 10만 4천원 결제하시면 하나가 더 가고, 그리고 이제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 괜찮죠? 자, 다시요. 요 사이즈는 14에서 15 정도 되고, 높이는 11에서 22 정도 되죠. 그런데, 하나에 26,000원이에요. 근데 하나, 둘, 셋, 네개 사시잖아요. 그럼 얘를 하나 드려요. 그리고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 괜찮죠? 어우, 세상에. 10만 4천원 결제하시면 다섯 개가 오고,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가 더 가는 겁니다. 네. 어우, 참 좋네. 그죠? 아, 그, 쑥쑥이는 써보십사라는 뜻으로 드리는데, 예, 혹여, 사용법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꾸준히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자, 2번요? 예, 수량이 없으니까, 예, 한정이에요. 수량이 없으니까, 끝! 그러면 구매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같아요. 예, 12에서 13. 높이는 12 정도 되고, 하나에 26,000원인데, 실제로 얘는 3만 얼마더라고요. 예, 근데, 얘가 그 대신 조금 작죠. 요게. 예. 네, 세 개는 비슷하고. 그리고 네개 가격 결제하시면, 예, 하나 더 주고, 예. 소립 하나, 쑥쑥이 하나. 2번이에요, 2번. 예, 그 세트 구성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봉사 상품이요? 어우, 돈다 받은데. 자, 자, 3번이요. 예. 자, 3번도 똑같아요. 12, 13, 12. 예. 그 다음에 하나는 26,000원이지만, 예, 4개 결제하시고 하나는 드리는데, 하나, 예, 얘는 커요. 그리고 얘는 작아요. 얘네 3개는 똑같아요. 아까 2번하고 세트 구성은 같잖아요. 예, 같습니다. 같은데, 예, 같아요. 많지 않아요, 수량이. 그래서 하나 그냥 덤으로 받으시는데, 아유, 예, 돈으로 치면 작을 수 있어요? 아유, 아쉽지 않게 제가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 드리죠. 자, 3번 갔어요. 그 다음에 4번. 예, 자, 4번도, 아우, 4번은 마지막이라서 먼저 간 사람은 울으시라고. 아유, 들었다 놨다. 재밌어요? 아우, 소리 나네. 자, 뒤로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여기, 14에서 15는 이 사이즈를 말해요. 얘가 커요. 가격도 비싸대요. 어우, 그런 얘, 3만 얼마라고, 3만 몇천 원이라고 하더만. 얘는 두 개, 얘는 두 개, 얘가 하나, 4번 없어요, 수량이. 자, 그쵸? 이 작은 사이즈 표기예요. 11에서 높이도 11이라는 뜻이고. 자, 얘는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어머, 얘 좋아요. 그리고, 얘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리고 아까 작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4번, 1, 2, 3, 4번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끝나면 끝이에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상품 한번 더, 구성으로, 꼬마 인형이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우, 시간 많이 지났어요? 끊어요? 어우, 아직도 두개더 있어요. 가야죠. 예. 왜냐면, 지난번에, 혹여, 구매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담아 드릴게요. 104번. 예, 12에서 15인데, 오, 가격 11,000원이요.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짠짠짠짠 해요. 어우, 세상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어우, 참 멋져요. 예, 멋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네들 이렇게 11,000원씩, 오, 다섯 개만 하면 55,000원인데, 뭐, 저기 쑥쑥이 가요? 어우, 주는 사람 좋고, 받는 사람 더 좋아요. 어우, 선물은 무조건 좋아요. 어우, 줄때 얼마나 좋아요? 받으면 더 좋아요. 자, 104번이에요. 자, 104번은 랜덤이에요, 랜덤. 예, 뭐, 페리도트 심은 거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랜덤이고, 104번도 수량의 극소수. 예, 극소수예요. 왜냐면 한 가마에 나오는 걸 저희가 전량 받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나누어 쓰다 보니,
예, 수량이 딱그 가마로 한정적이더라고요. 다음 나올 때까지 딱 수량이 정해졌어요. 자, 11,000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멋져요? 진짜 멋져요? 아우, 세상에. 예, 자, 일단은, 예, 통경화분, 예, 15에서 16이고요. 오, 세일이에요. 34,000원짜리가 3만 원. 예, 그리고 얘는 그 들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15 곱하기 16. 편차 있을 수 있고, 3만 원. 34,000원짜리 3만 원. 해바라기요?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는 집에 있으면 그 부자 된대요. 예,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제일 많이 나가는데, 34,000원짜리 3만 원. 얘도 들꽃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왜 뒤집어 놨냐면, 들꽃 중에서 하나가 꽃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짝, 살짝. 자, 얘네도 들꽃.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려 합니다. 얘는 해바라기고, 들꽃이고, 풍경인데, 제가 한 가지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풍경이죠. 참 멋지죠. 어우, 이렇게 창심을 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예, 어느 분이 10개 딱 하셨는데, 풍경 10개, 해바라기 10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분 저기, 아, 저희 밴드에 올려주세요. 저 밴드에 제가 만들어만 놓고 안 들어갔더만,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주인은 없는데 잔치를 하더라고요. 예쁜 사진 밴드에 올려주세요. 저도 날만 이제 올릴게요. 예, 저도 이제 이번 주 스케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스케줄에 하루에 제가 여러 일을 하니까, 사진을 꼭 올릴게요.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이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 저 밴드 오세요. 예, 밴드 링크 걸어드릴게요. 밴드 오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해바라 이 모든 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흙을 붙여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만들지 않았다고 극찬을 하셔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색상이, 어우, 밋밋할까봐, 이렇게. 아우, 색상이 밋밋할까봐,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유, 참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34,000원짜리 세일에서 3만 원.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약간 모양이, 이렇게. 예,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있고 약간 일자가 있는데 랜덤이에요. 예, 어떤 것도 다 멋져요. 약간 돌출된 꽃, 예, 그리고 약간 색상이 또 퍼져 보이는, 예, 요 풍경 화분, 해바라기 화분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예, 그다음에 저희 그 제가 다시 할게요. 밴드 사진 자랑하세요. 저희는 순수 밴드 자랑만 하기예요. 자랑만 하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보면서 조금 이런 거는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혹은 칭찬. 아니, 칭찬이 좋죠? 아유, 저기 칭찬글 많이 써주시고, 제가 밴드에 그때 그날 사실 구매도 많이 하고 분갈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요번 주 스케줄 시간표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되는 대로 하루 시작했다 그러면 매일 올릴 거예요. 저희 밴드방에 놀러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꼬마 인형이 야심차게 준비한 화분, 예, 그리고 예, 괜찮잖아요. 저기 별이다용 말고 이 꼬마 인형에 예, 흙좀 주문하셔도 됩니다. 예, 흙 주문하셔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전산으로 교통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예, 어우, 그러면 다 합니다. 왜 컴퓨터가 얼마나 잘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야심차게 준비한 화분을 꽉찬 시간으로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